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송경아 작가님의 장맛비 단편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맛비는 자연의 순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삶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본 소설에서는 장맛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때 전도양양했던 포로선수였던 사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모든 욕망을 잠재우며 절망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장맛비에 취했을까요? 천둥 소리와 함께 그의 욕망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광풍을 몰고 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장맛비 지연이 송경하 용석은 손을 뻗어 컴퓨터 옆에 놓여있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벌써 3개비째다. 작업에 몰입이 안 될 때 그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눈이 뻑뻑하다. CD 플레이어를 켰다. 내장되어 있는 대로 이수영의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잔잔한 음률에 영혼을 맡긴다. 발라드는 늘 차분하게 용석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김 매니저는 이번 작품은 직선과 곡선만을 써서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이 나게 그려달라는 주문을 남겼다. 그는 매번 일을 줄 때면 좀 까다롭다 싶을 만큼 세심한 부분까지 단서를 붙였다. 안목이 높아진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어엽심 강한 늙은 청년 김 매니저는 장애인협회 총무일까지 맡고 있었다. 사실 협회에 등록된 일러스트레이터만도 수십 명에 이르지만 어뢰가 들어오면 휠체어를 몰고 직접 이곳까지 찾아와 일을 주고 갔다. 일은 용석에게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게 하고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다. 용석은 책상 위의 자명종을 쳐다보았다. 9시 40분이 지나고 있었다. 어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용석 씨, 그동안 혼자서 생활하시느라 불편하셨죠? 내일 돌봄이 분이 갈 거예요. 참 좋은 분이세요. 용석은 전화 내용을 떠올리다. 시선을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맞은편 건물 벽에는 해체되듯 뜯겨진 포장마차 하나가 모로 세워져 있을 뿐 서민 임대 아파트 단지는 시간을 삼킨 고인돌처럼 저교에 잠겨 있었대. 간혹 경비의 불가해한 언어들만 고요 속에 떠다녔대. 지적장애인 경비는 주민들과 미완의 단어들로 그만의 소통을 구사한다. 주민 중 간혹 그의 말을 알아듣는 이도 있긴 했다. 그것은 오랜 친분에서 터득한 습관의 같은 것에 불과하겠지만 경비의 얼굴은 지적장애 특유의 표정도 없을 뿐더러 나이도 가늠이 안 되고 시간의 굴레에서 비켜난 것처럼 늘 천진해 보였다. 용석은 담배를 목구멍까지 길게 빨아들여 날숨과 함께 내뱉었대. 명치 끝에 고여있던 더운 기운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대.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에 무성하게 어우러진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거실 바닥에 드리워진 십자무늬의 창틀 그림자도 따라 흔들렸대. 바람이 스치자 향긋함이 들숨에 섞여 콧속으로 밀려들었대. 사치스럽고 퍽 관능적인 향이다. 외로움에 갇혀버린 영혼을 위무라도 하려는 듯이 용석은 자신의 파일을 열었다.
이미 작업해 놓은 디자인 샘플 시안 중에서 골라볼 요량이었다. 띵동 현관벨의 맑은 음계소리가 고요를 깼다. 용석은 PC의 모니터에서 시선을 거두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구청에서 왔습니다. 거칠거나 투박하지 않은 매끄러운 칼라의 음성이 귀에 감겨들었다. 구청에서 보낸 돌봄인 모양이다. 무력하기만 했던 심장의 박동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용석은 팔에 힘을 실어 전동 휠체어를 돌려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용석의 보살핌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다. 용석이 장애사가 되고 그 힘든 기간 동안 용석의 수발을 자신의 죄사함으로 여기며 묵묵히 견뎌냈던 어머니.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건강을 담보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어머니는 그렇게 불구사식 용석을 세상에 맡기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용석의 곁을 떠나갔다. 굳게 맞물려 있기만 했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철문을 힘껏 열었다. 문 뒤에서 여자가 모습을 나타내자 아... 순간 용석은 움찔 놀라 휠체어를 뒤로 밀쳤다. 감탄과 탄성이 목을 대에서 멈추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이 기시감은 느낌일까 기억일까. 이럴 땐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기억 저 너머에서 수연이가 걸어나와 있었다. 컬이 짧은 파마머리만 아니라면 군살 없는 몸매, 하얀 피부, 지금쯤은 저렇게 변했을 수도. 아니야, 그럴 리가. 용석은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대. 그리고 침을 삼켜 목소리를 가다듬었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극히 의례적인 인사말로 여자를 맞았대. 현관에 들어선 여자가 말없이 주위를 살펴보았대. 어질러진 싱크대와 거실 벽에 붙어있는 PC대, 그 위에 비벼끈 담배꽁초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잿더리. 여자의 눈길이 빠르게 움직였다. 한참 만에 여자가 코를 찡긋거리더니 용석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침묵 속에서 둘의 눈빛은 어색하게 엉켰다. 지난번 담당했던 분이 오지 않은 지 얼마쯤 됐나요? 여자는 어색한 침묵이 부담스러운 듯 말을 꺼냈다. 말에는 힘이 과장되게 실려 있었다. 눈빛도 담담해져 있었다. 한 3주 정도 되었을 거예요. 용석은 여자가 묻는 게 반갑지 않았지만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응시생처럼 또박또박 성실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여자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여자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물었던 듯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싱크대 앞으로 다가갔다. 윗옷을 벗어 찬장 문고리에 걸어두고 손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입었다. 그 모든 손놀림은 능숙했다. 용석은 한때 프로구단의 주전투수로 활약했을 만큼 인정받은 투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야구는 대학 야구를 거쳐서 프로구단에 입단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때론 방망이를 놓아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자신이 선택한 야구 인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자고 생각했다. 97년 시즌 개막 경기에서는 그는 당당히 팀 주전으로 그라운드에 섰다. 그로서는 비상을 예견한 듯 했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함성, 막간에 펼쳐진 치어리더의 현란한 춤은 팬들이 보내준 응원이었고 야구 마니아들의 관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르는 너무도 빨리 용석을 찾아왔다.
시즌 내내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졌지만 게임의 긴장은 통증마저도 못 이게 만들었고 운동선수에게 이 정도 통증점이야 했던 게 되돌아갈 수 없는 후회의 강을 건너고 말았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야 용석은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다며 MRI 검사를 권했다. 용석과 어머니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검사는 꽤 시간이 걸렸다. 허리 부분을 앞뒤로 모로 뒤집어가며 찍어댔다. 촬영 내내 몸이 불편한 것보다 결과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강하게 눌렸다. 검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다. 표정도 어두웠다. 용석은 불현듯 어머니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라도 곁에 있었더라면 어머니의 옆자리가 오늘따라 횡댕그렁해 보였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커피 자판기를 발견하고 용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대로 걸어갔다. 그리고 커피 두 잔을 뽑아다 어머니에게 한 잔을 건네드렸다. 커피잔을 받아 쥐는 어머니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리고 긴장을 누그러뜨리듯 받아든 커피를 천천히 조금씩 목을 적시면서 마셨다. 가까이에서 본 어머니의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볼은 늘어져 나이보다 늙어 보였고 조선꽃이라는 검은 반점들이 얼굴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었다. 용석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가슴으로 밀려들었다. 야구공과 승률에만 빠져 살아온 날에 대한 깊은 자책과 함께 그러는 동안에도 통증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듯이 쑤셔왔다. 용석은 얼굴을 찡그리다 못해 고개를 숙였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 짓눌려왔다. 많이 아프니?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손을 허리에 대고 쓸어주었다. 아버지를 잃은 건 19살 때였다. 그 무렵 원하는 대학팀에 스카우트되기 위해 연습과 실전에 매달려야 했다. 사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지방 초청 경기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아버지의 부함을 전해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입관이 진행될 때야 아버지를 대면했을 뿐. 후, 용석은 날숨을 한숨처럼 내뱉었다. 서용석 씨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호명을 듣고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벽에 붙은 검사 결과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시선을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다. 용석도 어머니도 말없이 벽을 쳐다보았다. 뭔가 조짐이 좋지 않았다. 용석의 허리 사진은 대기실 벽에 붙어있던 홍보용 정상 척추 사진과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꿰어져 있어야 할 요추 중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뭉개져 엉켜 있었다. 자, 앉으세요. 의사는 먼저 자리를 권했다. 의사 앞으로 다가가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마른 체격의 의사는 희고 가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3번과 4번 요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망가져 가운데 있는 수액이 빠져나와 섬유화가 진행됐어요. 자, 보이시죠? 이 정도가 되기까지 환자가 통증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의사는 마우스를 여기저기 들이대며 자세히 설명했다. 마우스 포인트의 파란 불빛이 자동으로 명멸했다. 섬유화 되어버린 조직을 떼어내고 인공뼈로 취안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공을 지니고 있는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하지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요? 어머니와 영석은 동시에 놀랐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적인 결과였다. 영석은 정신이 아득했다. 죽는다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선고받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은 정중했고 단호해 보였다. 조금의 변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하지마비라고요? 두 다리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환자분의 직업이 야구선수라고 했지요?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뭐라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무슨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용석은 속이 메석거렸다. 통증은 바늘로 찌르듯 온몸을 잠식해 왔다. 그것이 야구선수에서 불구자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였다. 저 의사선생님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니는 의사를 바라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쭈뼛거렸다. 어머니의 콧등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사는 부드러운 말로 어머니의 질문을 유도했다. 그러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얻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어머니의 말 속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수연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수연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듯 어머니는 용석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네? 의사의 양 눈썹이 일그러지며 어머니를 향해 눈을 짓떴다. 어머니의 질문은 조금 생뚱맞긴 했다. 의사는 입가에 열번 미소를 흘리며 우선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머니를 안심시켜놓고 용석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성욕은 직접 대뇌의 영향을 받으며 성행위 관련도 대개 요추 1, 2번과 천추신경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받게 될 3, 4번 요추와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관계 시 엄청나게 분비되는 엔돌핀은 수술 후 간헐적으로 올 수 있는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의사는 말을 마치고도 용석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부분만큼은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었다.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엔 입꼬리가 살짝 당겨지며 안도의 빛이 감돌았다. 용석은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에게 남겨진 성욕이나 성기능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수연을 붙잡을 용기도 행복하게 해줄 그 무엇도 자신에게는 없었다. 여자는 주방 일을 다 마쳤는지 휠체어 앞으로 다가왔다. 얼굴은 화장발 아래서 땀이 배어나와 번들거리고 있었대. 이제부터 다리 마사지를 할 겁니다. 여자는 신경이 끊어진 용석의 두 다리를 들고 있던 고무망치로 가볍게 툭툭 쳤대. 그러자 휠체어에 대롱대롱 걸쳐져 있던 두 다리는 맥없이 흔들거렸대. 전류가 흐르지 않는 폐전선 같은 다리지만 혈액순환은 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혈액순환마저 끊기면 바로 괴사가 일어난다고 했다. 지난번 돌보미는 어떻게 했어요? 용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번 지적장애 돌보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하기도 싫었다. 흰 속옷과 청바지를 세탁기 안에 함께 넣고 돌려 푸른색 일색으로 만들어 놓고 민망함인지 미안함인지 희죽거렸던 것이 떠올렸다. 말을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여자도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듯 동작을 시작했다.
여사는 휠체어를 밀고 침대 있는 방으로 갔다. 용석은 갑자기 어린애가 된 듯 몸을 맡기고 여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대. 여사는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끼어 용석을 들어 침대 위에 눕혔대. 용석도 몸을 웅크렸대. 여자의 힘을 줄여주고 싶었대. 여자는 상대를 옮기고 내리고 하는 일에 이력이 난 듯 손놀림이 매우 익숙했대. 돌보미 선생님은 이런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네. 여자가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대. 용석은 돌보미를 부르며 뒤에다 선생님이라는 경을 썼대. 그것은 꺼져버린 자신의 육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표시이며 스스로 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 같은 것이었대. 혹은 자칫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일에 자긍심을 부여해 주고 싶은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했을 터였대. 여자는 능숙한 동작으로 마사지를 시작했대. 두 다리를 교차로 구부리고 벽을 반복하다 툭툭 두드리기도 하고 손끝에 힘을 실어 누르고 두 손바닥으로 다리를 감싸고 주무르기도 하면서 굳어져가는 용석의 몸에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대. 돌봄을 넘어 재활치료 수준이었대. 용석은 이따금 눈을 들어 여자를 쳐다보았대. 여자의 이마에서는 진득하게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대. 여자도 간간이 용석을 바라보다 서로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기도 했대. 그럴 때 여자는 시선을 돌려 창가 쪽을 바라보다가 천정을 올려다 보기도 하며 시선이 흔들렸대. 가까이에서 본 여자의 눈은 초식 동물처럼 선해 보이기도 했고 옆으로 보일 때는 페르시아종 고양이 눈처럼 관능적이기도 했대. 나에게도 용석 씨 같은 장애 아들이 있었지요. 여자가 무거운 침묵을 걷어내듯 말을 꺼냈대. 네? 용석도 놀라 눈을 반짝이며 여자에게로 시선을 꽂았대. 어색한 침묵이 사라지고 동질감 같은 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대. 제 아이는 용석 씨처럼 중도 장애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죠. 뇌병변이었어요. 여자는 좀채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드러놓은 듯 천천히 말했다. 아, 그러면 아드님은 지금... 용석은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지고 여자의 아들이 궁금했다. 동병상련 같은 친밀감일까? 14년을 돌보아 왔는데 결국 하늘나라로 갔어요. 재작년에요. 여자는 아이가 떠나서 갑자기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일을 하고부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고 했다. 이미 익숙해진 돌보미를 묵히지 못하고 소일도 할 겸 하고 있다고 쉬엄쉬엄 덧붙였다. 여자는 말을 하는 동안 내내 용석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손놀림은 점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손에 힘을 실어 움직일 때마다 손등에서는 파란 정맥이 꽤나 불끈거렸고 고운 얼굴에 비해 세월의 역풍을 손으로 견뎌온 듯 손은 마르고 거칠어 보였다. 동작에 따라 미세한 바람이 일때면 여자의 화장품 냄새와 엷은 땀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끄지 않은 CD 플레이어는 무한 반복되며 소리를 재생시키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대. 5년 전 용석은 수술대 위에 누워 마취의 효능으로 고통을 잊은 채 날카로운 메스에 의해 엉겨붙은 뼈를 잘라내고 인공뼈로 취하는 수술을 받던 날이 떠올랐다. 육체는 불구가 되었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몸의 절반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 회복실로 가기 위해
이동 침대로 옮겼었다. 링거줄을 어지럽게 달고 허리는 보석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 간호조무사 두 명이 달려들어 용석의 침대를 밀고 수술실을 나오자 복도에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석의 그런 모습을 보자 그녀는 파랗게 질렸다. 수연은 대학 야구 시절 후배의 주선으로 단체 미팅에서 만나 그때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사이였대. 용석은 수연을 보자 갑자기 가슴이 공허해졌대. 함께 꿈꾸어왔던 미래가 사라져버린 상실감과 허망감 같은 감정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대. 수연의 손에는 안개꽃에 쌓인 장미다발이 들려있었대. 의사의 손에 달려있던 생사의 기로를 벗어나서 사랑의 선택권은 수연에게로 넘겨진 것 같았고 선택과 버림만이 또 용석을 기다렸다. 용석은 아쉽지만 이별만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야만 했다. 수연을 붙잡으려는 욕망은 지극히 이기적인 술수이거나 외로운 영혼의 허망한 몸짓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무력해진 젊음이었고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란 인간 무리에서 이탈되어 펼쳐지지 않은 낙하산을 나는 채 추락하는 위태로운 시간들 뿐이었다. 오빠, 오빠에게 왜 이런 일이? 그 한마디를 내뱉으며 수연은 용석의 손을 꼭 쥐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용석도 수연의 손을 잡았다. 자주 잡았던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그 따스함이 가슴 깊숙이까지 전해진 적은 없었다. 신선한 감동이 머리로 가슴으로 훑었다. 용석을 침대로 옮겨놓고 난 다음 간호사가 말했다. 좀 있다가 마취가 풀리면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프면 여기 인터폰을 누르세요. 간호사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수연과 용석은 간호사를 바라보며 새기듯이 경청하고 있었대. 간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대. 지극히 업무적이었대. 말을 마치고 간호사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대. 침대 머리맡에 서 있던 수연이 물었대. 오빠, 지금 어때? 아파? 아니, 견딜 수 있어. 아프지 않아. 용석은 정말 수연이 곁에 있어 아프지 않았대. 마취가 주는 환각과 수연의 등장이 주는 흥분은 절묘하고 행복했대. 그날부터 수연은 병실을 지켜주었대. 수연은 용석을 화장실까지 부축해 가기도 했고 누울 때면 침대 머리맡에서 손바닥으로 등을 받쳐 서서히 몸을 뉘어주기도 했대. 몸을 수그려 등을 나눌 때마다 쇄골아래 전무듬에서 피어오르던 내밀한 재취. 여자의 몸이라는 게 이렇게 포근하고 향기롭구나.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 향기에 영혼을 잠식당한 채 무고한 나날이 지나갔다. 이별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는 달콤하고도 짧은 시간 여행이었다. 용석의 수술 자국이 희끄무레하게 아물어가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수연이 말했다. 오빠, 나 이제 학교는 잠시 휴학하고 호주로 나가 있을까 봐. 어학연수지 뭐. 이수영의 신곡 앨범 40을 안고 와서 수연은 사실상 이별 통보를 했대. 됐어. 어렵게 애둘러 말할 거 없어. 난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그래, 가. 마음 편하게 가. 용석은 조금 짜증을 부렸지만 수연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고 이별의 순간은 짧았다. 수영은 그렇게 이수영의 신곡 앨범과 자신의 환영만을 남겨놓은 채 용석의 곁을 떠났다. 용석은 온몸에서 뭔가 뭉텅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탈감을 또 한 번 맛보아야 했고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여겼던 수영과의 인연의 끈도 맥없이 내려놓아야 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상심이 컸다. 어머니의 상심 앞에 용석은 눈물도 마음 놓고 흘릴 수가 없었다. 수연이 주고간 CD집은 랩, 힙합, 발라드 등 다른 가수들의 곡까지 모든 장르가 망라되어 수록된 특집 앨범이었다. 긴 이별의 상징처럼 오래도록 지겹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담겨 있었다. 이별 선물. 음악은 수연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넋을 잃고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 운명을 향해 끌어오르던 분노도 배신감도 발라드는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그리고 그 긴 사랑의 쉼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바보 같은 기다림은 화석이 되었지만 수연과 사랑의 마침표를 찍기는 정말 싫었다. 수연은 차갑게 돌아섰지만 용석은 수연을 텅 빈 가슴에 환영으로 묻었다. 무가치한 삶 속에서 수연은 한 줄기 희미한 빛이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짜증을 부린 것도 실은 과장된 모션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수연을 보내고서야 용석은 알아차렸다. 운명의 내비게이션은 용석을 벼랑으로 벼랑으로 내몰았다. 추락의 끝에 닿으면 다시 튕겨오를 수 있을까? 환치로 남아있던 수연의 재취가 이 순간 몽실몽실 피어올라 여사로 대치되고 있었대. 용석의 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대. 여사는 벽 한쪽에 붙어있는 시계를 흘끔거리며 시간을 확인했대. 오후에는 다른 케어 대상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서둘렀대. 밥솥에 밥을 앉혀놓았으니 다 되면 드시고요. 된장찌개 끓여놓았어요. 먹고 남으면 꼭 냉장고에 넣어둬야 다음 끼니 때까지 상하지 않을 거예요. 순간 용석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야릇한 감성이 출렁거렸다. 여자의 손길이 닿을 다른 대상이 그려지듯 떠오른다. 무의식의 자아 속에 내재되어 있던 독점하고 싶다는 욕망이 회오리 바람처럼 격렬하게 솟구쳤다. 용석은 현관문을 나서는 돌보미를 향해 여느 때처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따위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사를 보냈다. 여사가 남기고 간 부드러움과 재치는 암고양이처럼 웅크린 채 용석의 작은 공간에 고여 있었다. 용석은 오래 느끼고 싶지 않았다.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품 같은 건 몰아내버리고 싶었다. 휠체어를 밀고 거실과 안방을 돌며 빠끔히 열려있던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젖혔다. 뜨거운 태양은 아파트의 정수리를 비켜나서 비추고 있었다. 싱크대 위에 전기밥솥에서는 김이 세차게 뿜어나오고 뚝배기에 된장찌개가 가득 끓여져 있었대. 베란다에는 용석의 낡은 트레이닝복이 묵은 때를 벗고 투명한 햇볕과 바람에 말려가고 있었대. 한낮의 더위가 한풀 꺾이자 서늘한 저녁바람이 창가를 스친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다. 이 기분을 오래 지키고 싶다. 용석은 산책을 하러 집을 나섰다.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위층에서부터 타고 내려온 것 같은 태권도복 차림의 초등학생이 한쪽 구석으로 비켜서며 용석을 노려보았다. 경멸에 찬 눈길이란 걸 습관적으로 느낀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마자 초등학생이 휠체어 앞을 가로질러 먼저 내렸다. 용석도 라인 밖으로 나왔다. 동간이 짧은 단지 마당은 아파트의 몸체에 가려진 부분과 건물 그림자를 벗어난 위치에 따라 명암이 나뉘어져 있었다. 밝거나 어슴푸레했다.
재활용 비닐봉투가 찢겨진 채 바람에 나부꼈다. 안에서 빈 캔과 우유팩들이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다. 음식물 수거함 주위를 왕팔이 몇 마리가 윙윙거리며 배회하고 있었다. 밤이면 이곳은 길고양이들의 생존의 가축장으로 변한다. 비닐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어디로 불려갈지 들썩이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가자 텁텁한 냄새와 흙먼지가 섞여들었다. 용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후문 쪽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한낮의 맹렬함을 잃고 작아진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다. 주위에 넓게 퍼진 빛에 하늘이 밝게 보였다. 깨진 보도블록 사이로 돋아난 불포기에 휠체어 바퀴가 걸릴 때마다 휠체어가 요동을 쳤다. 용석도 함께 흔들렸다. 경로당 앞 벤치에는 더위를 피해 나온 노인들이 삼삼오 앉아 있었다. 서로 무슨 말인지 합죽한 입을 오물거리는 노인도 있었고 먼 산만 우두커니 바라보는 굳은 표정의 노인도 보였다. 하나같이 무료한 얼굴들이었다. 길 양편으로 늘어선 나무들은 갈증을 호소하듯 늘어져 있었다. 보도블록이 깔린 길이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야트막한 언덕이 앞을 가로막고 나타났다. 노간주나무, 삼분나무, 떼죽나무, 배롱나무 등 조경수들이 우르르하게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인공으로 조성해 놓은 게 분명해 보였다. 우르르한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굴절작용으로 무지갯빛을 띄었다. 그 너머로 타운하우스들이 어깨를 걸고 숲속의 성처럼 고요하고 정숙하게 앉아 있었다. 용석은 기분이 씁쓸했다. 휠체어를 그대로 돌리려다 말고 길을 바꾸어 아파트 단지를 끼고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 휠체어를 되돌리기엔 열패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방향을 틀자 앞에서 비추던 빛이 뒤로 숨었다. 등 뒤에서 어리치는 석양의 햇살이 견딜만 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자 앞동 307호 젊은 여자가 포장마차를 밀고 구부러진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밤장사를 나가는 모양이었다. 오랜 신장염으로 병석에 누운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짊어진 여자였다. 여자의 남편은 제 기능을 못하는 신장 때문에 얼굴색이 새까만 채 가끔 아파트 마당에 나와 앉아 있기도 했다. 해질녘의 나른한 햇살이 드리운 기다란 그림자를 밟으며 깨진 보도블록들을 이리저리 피해가고 있었다. 용석은 휠체어에 앉아 물끄러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포장마차는 그의 삶의 무게만큼 무거워 보였다. 그 뒤를 따라 각종 박스와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리어카가 고향 재활이란 지파장 쪽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각기 다른 로고의 운동화 두 짝이 교차로 움직이며 박스 더미가 기어가는 것 같았다. 먹잇감을 끌고 가는 개미의 모습이 떠올랐다. 개미는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더 큰 먹잇감도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는 생존 본능이 있다고 했다. 자파장 입구에서 리어카가 멈추더니 숙성된 토마토같이 얼굴이 빨간 노인이 앞에서 나왔다. 노인은 땀에 찌들어 놀이끼리한 수건 끝자락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훔쳤다. 할아버지, 오늘은 웬일로 한가득 모았네요. 지파장 안에서 주인 여사가 나왔다. 며칠 전부터 모아놓았던 거야. 아, 글쎄, 길고양이 놈들이 비닐봉투를 발기발기 헤집어놨지 뭐야. 노인은 허접한 잇몸을 드러내고 어르렁대는 표범 같은 표정을 보였다.
노인이식권 재활용 페이지는 온통 로고가 그려진 박스였다. 박스마다 회사의 얼굴인 로고들, 일러스트의 아이디어와 손끝에서 태어난 자본주의의 표상들. 그러나 이제 제 기능을 마치고 버려지는 현상을 보자 용석은 형언하기 어려운 감회가 일었다. 제 기능을 다 마치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이랄까. 휠체어를 돌려 아파트 정문 쪽으로 향했다. 정문으로 휠체어 소녀대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각이다. 비가 내린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그치다 내리다를 반복하면서 가늘적으로 이어졌다. 장마가 시작되려나. 용숙은 PC 앞에 앉아 밀어놓았던 작업을 다시 시도했다. 데스크의 달력을 쳐다보았다. 마감날이 코앞이었다. 일러스트 파일을 열었다. 하담한 상태로 화면에 나타났다. 하트 안에 신랑 신부의 캐리커처를 그려넣어 보았다. 청첩장에서 웨딩 분위기와 격이 느껴지지 않았다. 직선과 곡선만으로 심플하고 모던하게 해달라고 했던 김 매니저의 말이 떠올라 삭제시켰다. 그리고 직선과 곡선을 써서 둥지와 그 위에 두루민지 원앙인지 얼핏 보아 식별이 쉽지 않게 서로 끌어안고 있는 형상을 실루엣으로만 표현했대. 용석은 고개를 들어 갸웃거리며 주의 깊게 관찰했대. 일단은 추상적이고 깔끔하게 보였대. 이 일을 마무리해주면 돈 20만은 남짓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밀린 관리비 내고 병원비에 쓰고 나면 돈은 떨어진다. 언제 또 일이 들어올지 기약은 없었대. 막연한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몰려온다. 용석은 떨쳐내고 싶었대. 휠체어에 앉은 채 CD장을 뒤져 비트가 강하고 랩도 빠른 힙합곡을 골라 플레이했대. 드렁큰 타이슨의 5집 앨범에 수록된 CB매스의 불꽃, 비트가 강한 만큼 실내를 쾅쾅 울리며 금방 분위기를 띄웠다. 용석은 눈을 감고 음악 속으로 빨려들었다. 환상의 영혼을 맡기는 방법이다. 현실을 이탈해 유토피아로의 여행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야구 팬들의 갈채와 함성도 재생되고 수연과 함께했던 수많았던 시간들이 줄줄이 스쳐간다. 띵동, 누구일까? 아차, 오늘이 돌보미 선생님 방문할 날이지. 사운드의 볼륨을 낮추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서 습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온다. 여자의 향긋한 화장품 냄새와 비릿한 비냄새가 후 코끝에 끼쳤다. 아, 예, 어서 오세요. 용석은 휠체어에 앉아 여자의 방문을 익숙하게 맞고 있었다. 얼굴에서 오랜만에 미소가 묻어났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민 탓일까. 매번 여자의 방문은 용석의 무기력한 일상에 활력을 주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선 여자는 물이 흠뻑 젖은 우산을 접어 현관 벽에 세워놓았다. 입고 온 보라색 우의도 벗어 신발장 문고리에 걸었대. 우산과 우의에서 떨어진 물이 현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대. 별일 없었어요? 아침 식사는 했어요? 여자의 경쾌한 목소리는 눅눅한 공기 사이를 스며들지 못하고 떠다녔대. 여자는 주방 안방 등 이곳저곳을 눈으로 살폈대. 그리고는 손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입었대. 용석은 PC 앞으로 다가가 등을 돌린 채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대. 가슴이 두근거린다. 눈을 감고 지그시 감성을 누른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싱크대 쪽을 흘끔 바라보았대. 여자는 개수대 물소리에 취해 있는 듯 설거지에 열중한 모습이었대.
여자의 작은 두 어깨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는 곧은 척추, 그리고 척추가 끝나는 곳에 통통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엉덩이의 볼륨감, 용석은 갑자기 숨이 차올랐다. 여자에게서 풍겨오던 화장품의 향이 희미하게 코끝에서 되살아났다. 눈을 들고 창밖을 응시했다. 쏟아지던 빗줄기를 피해 까만 길고양이 한 마리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길고양이도 비에 젖은 코발트색 눈동자로 용석을 응시했다. 빗줄기에 씻겨 내린 나뭇잎새 사이로 바람이 스치자 짙은 녹색의 잎들은 우드득 물방울을 틀었다. 빗줄기는 멎었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 있었대. 선생님, 저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용석은 고개를 돌려 여자의 등 뒤에 대고 커피 한 잔을 부탁하며 말을 걸었대.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네 하고 시큰둥 대답했다. 주전자에 물을 받아 렌즈 위에 올리고 버튼을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 치지칙칙칙. 주전자 귀에서 하얀 증기가 뿜어지고 물이 끓는다. 여자는 커피 봉지를 찢어 컵에 쏟아넣고 물을 부어 휘젓는다. 쟁반에 올려들고 용석 쪽으로 다가온다. 아이에게 간식 날랐던 걸 떠올린다. 아이도 목이 뒤틀려진 채 무어지석으로 흔들어대던 머리로 컴퓨터를 켜놓고 열중하곤 했다. 자, 커피 드세요. 여자는 책상 옆으로 와서 커피 쟁반을 놓으며 용석을 불렀다. 용석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보자 두 시선이 미묘하게 부딪혔다. 정작 커피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용석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리 애욕에 사로잡힌 듯 열목의 눈처럼 충혈되고 몽롱했다. 여사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움찔거렸다. 저 선생님? 용석이 낮게 깔린 음성으로 여사를 불렀다. 목소리는 갈망과 애원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여자가 당황하고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용석의 오른팔이 여자의 목을 감아 쓰러뜨렸다. 그것은 너무도 짧은 한 찰나였다. 용석과 휠체어가 뒤집어지고 여자도 조여오는 용석의 팔을 걷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럴수록 용석의 두 팔은 완강했다. 흡사 괴력이 실린 차력사의 팔 같았다. 거친 욕망은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용석의 흐트러진 숨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여자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육체는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현실을 이탈해 욕망의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용석의 덜렁거리는 두 다리는 상체의 움직임에 따라 반동작용처럼 흔들렸다. 그 옆에 모로 뒤집혀 있는 휠체어의 바퀴는 서서히 회전을 멈추고 그대로 서 있었고 나동그라져 있는 커피잔 너머로 검은 커피가 화가의 그리다만 수상화처럼 쏟아져 있었다. 시간은 그대로 태고의 동굴 속에 갇혀버렸다. 창밖에는 세찬 장대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리창을 후려쳤다. 긴 시간 동안 농축되고 응축된 욕망의 찌꺼기들은 거대한 에너지와 함께 용암처럼 분출되고 나서야 격랑의 바람이 잦아들었다. 용석의 텅 비어버린 육신 속으로 허무가 밀려들고 있었다. 후회와 공포가 뒤따라왔다. 아, 이것은 분명 죄악이다. 용석은 머리를 움켜쥐었다. 벼랑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한 순간의 쾌락이 용석을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몰고 갔다. 영혼이 분절되어 떠다닌다. 여자가 일어나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영숙의 흐릿한 의식으로 느낄 수 있었대. 샤워기의 물소리가 빗소리와 섞이기 시작했대.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 위로 흘러내리고 돌풍에 창문이 덜커덩거렸대. 현관문이 열리더니 여자의 실루엣이 사라졌대. 우르릉 쾅쾅쾅 우르릉 쾅 벼락이 돼지를 침몰시킬 듯 내리쳤대. 여성 장애인 돌보미가 상대 장애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행. 양심의 울림이 가슴을 훑으며 들려왔다. 커다란 울림은 용석의 몸을 붕괴시키고 터져나왔다. 용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깨어나면 현실로 되돌려질 꿈이었으면, 그러나 분명 꿈은 아니었다. 흐트러져 있던 작은 거실, 여자의 손가방과 앞치마가 널브러져 있었고, 욕망의 광풍을 몰고 왔던 용석의 남성은 애벌레처럼 쪼그라들어 원시의 풀숲에 엎드려 있었대. 여자의 보라색 우의도 그대로 신발장 손잡이에 걸려 있었대. 장대비 속으로 가고 있을 여자를 떠올렸대. 용석은 점점 죄의식에 사로잡혀가고 두려웠대. 휠체어를 찾았대. 분신처럼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휠체어에 얼굴을 묻었대.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대. 섬광이 유리창에 번뜩거렸대. 더 깊숙이 얼굴을 묻었대.